성수대교 위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길 시민과 등교길 학생들이 탄 차량들이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 북단 다섯 번째 교각 상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북쪽 차선에서 뒷바퀴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16번 시내버스가 안타깝게도 끝내 뒤집히면서 20m 아래 흉한 몰골로 물에 떠있던 상판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등교하던 무학여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휴지처럼 구겨진 이 버스 안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숨진 채 구조대원들에 의해 들려나왔습니다. 반면에 무너지는 상판과 거의 같은 기울기로 떨어졌던 승합차 탑승자 전원은 가벼운 경상만 입어 일순간 생과 사의 갈림길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